아, 김기야. 아니 뭐, 야 이러고 이러고 걸으고서 이러고 팔자 걸음으로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오면 되는데. 자, 시작.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걸으면 돼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것이 좋았다. 어, 세자 씨. 아, 이걸 못하네. 야, 데려와, 데려와. 김세아, 야, 데려와. 야, 방송해야지. 어디 휩쓸려가, 일로와. 이거 충만이한테도 꼽을 수 있나요? 태아랑 충만이랑 바꿔주세요. 나 김건. 달 대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들이 좋았다.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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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충만아,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렇게 까불어지껴? 아, 엉덩이가 그걸 간지럽네. 아, 간지럽어. 뻑뻑뻑뻑. 아, 이거 간지럽다. 아, 겨드랑이가 간지럽네. 겨드랑이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 충, 가만히 좀 있어. 뭐 하는 거야? 미안.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네. 미안. 아, 진짜. 야, 왜 이봐. 야, 니도 했잖아. 뭐 하시는 거죠? 저 왜 이렇게 게임해, 게임. 빨리 게임해, 게임. 게임해, 게임. 바꿔줘요. 너네 진짜 몰랐지? 세팅 중간에만 바꿨어도 진짜 몰랐을 텐데. 우리 게임 하다가 중간에 바꿨으면 개 몰랐을 텐데. 엉망진창이고. 도미들 출근 안 해요. 오케이. 됐다. 개 귀엽고. 이거 고쳐질 동안 지난주 그거나 토킹할까? 저번주 금요일에 한잔하려고 했어. 우리 팀 이제 막 냥냥구 타려고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라가지고 9시 이후에는 술집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장님께서 그러면은 저희 집으로 가시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분 시간을 달래요. 그래갖고 알겠다 가자 해가지고 야무지게 우리 넷이서 택시를 타고 기술장님 댁에 갔어요. 브롱. 야, 맞다! 너네 집에 부부싸만 커놓고 갔어! 아유, 먹었어! 잘했어! 아, 제... 들어가니까 불을 진짜 완전 막 분위기 있게 꺼놓고 계신 거예요. 불을 다 꺼놓고 조명을 켜놓고 계신 거예요. 콤파티 하는 거 같다! 앉아갖고 홍선이가 불 켜는데 기술자님, 어, 키지 마세요! 키지 마세요! 바닥 더러워요! 키지 마세요! 키지 마세요! 적나라하게 보인대, 더러운 것들이. 같이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먹고 치킨 먹고 떡볶이 먹고 피자 먹고 막 놀았단 말이야. 거기서 알았어요. 우리 팀 실세가 누군지 알아? 1번 김세아, 2번 필충만, 3번 기술자, 4번 포농선. 우리 팀 실세는 흥선이에요. 딱 들어오더니 흥선이가 분위기 좋은 술집 같네요. 뭐 여기 딱 이제 클래식 음악만 딱 틀면 좋겠네. 아, 기술자님 볼 때서 예, 죄송합니다. 바로 클래식 음악 틀어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져와라 뭐 이런 거 아니고 부드럽게 시켜. 아, 여기서 컵이 더 두 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 흔들린다니까. 소파 앉았는데 소파 불편하다고 여기 혹시 그 등받이 그냥 깔고 앉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이렇게 어필을 하더라고. 어, 나 나오네. 어, 안녕 세하. 제가 이제 가갖고 누는데 아니 빵구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여기서 빵꾸 끼는데 기술자님이 오, 제발 세아님 여기 가정집이에요. 여기 수출지가 아니에요. 여기 가정집이에요. 호다닥 들어와가지고 제발요, 옆집에 애가 자고 있대. 옆방에
그거 있대요. 신생 아가가 있다고. 안 된대. 엉망진창이구만. 기술자님이 타로 있잖아. 그 타로를 유료로다가 결제를 해놨대요. 그래갖고 충만히 막 이름 그 막 한자랑 태어난 연도 시간 이런 거 다 넣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야. 이번 년이 대성할 길이다, 완전 대길이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도 넣어봤는데 아니 나도 되게 좋게 나오는 거야. 그럼 한 손을 넣었는데 이번 년에 사람 조심하래. 똥망이야, 똥망. 개똥망 나왔어. 개똥망 나왔어 진짜. 이게 기술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랑 충만이는 다 읽어주고 흥선이 어? 아니에요. 사람 조심하시래요. 이러고 하는 거야. 기술자 형이 그리고 나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런 건 안 읽어주는 게 좋겠지 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흥선이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 어플 이름 뭐예요? 그냥 제가 살게요. 근데 그 사주가 살짝 좀 사자 냄새가 나는 게 나보고 올해 등남한데 나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야! 그냥 욕을 해. 그냥 나... 쌍욕을 하라고. 엉망진창이구만. 들어가자마자 놀리기 위한 이 센서들이 딱딱딱딱 내 눈에 딱딱딱딱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완전 노다지야. 놀릴 거리가 너무 많아. 와 나 너무 좋아서 와 와 이것도 말해주고 저것도 말해주고 이것도 기억해놨다가 얘기하고 저것도 기억해놨다가 얘기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세 개만 딱 공개하기로 했어 오늘. 일단 사진을 보여주게 해줘. 진짜 증거자료 믹믹 자기 증거자료 보여줘야 되는데 저거 내리고 있는 거 너무 짜증나. 야 내려. 자, 첫 번째 냄비 구이입니다. 여러분 냄비 구워봤나요? 요즘 식사를 잘 못하시나? 냄비를 구워드세요. 냄비를 굽지 않는 이상 이런 퀄리티가 안 나오지 않나요? 아, 보여줘, 보여줘. 냄비 구이입니다. 냄비를 부어먹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비주얼이 나오죠? 아니 그래서 충만이가 이거 보자마자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와 기술자님 냄비가 좋아가지고 뭐 사진 찍어도 돼요? 아 너무 좋았어. 이 용도가 그래서 뭔지 궁금했어. 분명히 여기에다가 라면을 끓일 것 같진 않았어 비주얼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고철로 녹여서 새 칼을 만들거나 뭐 다른 식기를 만들 때 쓰거나 할 텐데 집에 있는 화력으로는 이게 고철이 안 녹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 용도가 뭘까 굉장히 고민하고 물어봤는데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여기다 물을 넣고 이 안에 햇반 같은 걸 데펴서 데피는 용도로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나는 그것도 납득이 안 되긴 했지만 저는 이게 아니다. 중상용이래. 그리고 부엌은 이거잖아.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 갔거든. 아... 이제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쓰레빠를 잖아요. 증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증거자료 2번. 자, 처참합니다. 사건 현장이. 야, 쓰레빠가 쓰레빠가 위 어디 떨어졌어. 아니 누가 보면 발등에 살 50kg면 찐 줄 알겠어. 처참합니다. 이 살해 현장. 이거는 슬리퍼의 사체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죠. 진짜 한쪽만 뜯어낸 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 이렇게 슬리퍼가 뜯어져갖고 아예 그냥 신발 깔창마냐 집집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이 슬리퍼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어. 그래서 다음에 놀러 갈 때는 욕실 슬리퍼를 하나 지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거 못 만지게 한 게 몇 개 있었어. 맞아. 그 중에 하나가 냉장고예요. 이제 뭐 꺼내고 막 넣고 막 그러잖아요. 냉장고를 막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물 이런 거 넣어놓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뭐가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빽빽. 자, 분명 자, 보여주세요. 신선의 자신감. 거꾸로 돌아. 정답! 깐마늘입니다. 깐마늘. 여기 바로 깐마늘이고요. 그렇지. 곰팡이에서 돈 주고 산 거지. 마늘엔 항균 효과가 있는데 뚫고 자라는 곰팡이들인 거야. 이거 인공지능이 구분 못한다. 바지락이랑 저 마늘이랑. 놀리지 마. 놀리지 마. 괴롭혀. 기술자 괴롭히지 마. 너네 자꾸 그런 식으로 채팅 치는 거 좋지 않아. 기술자 지켜줘야 돼. 기술자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거 감수하고 우리 장소 제공해줘가지고 9시 이후에 모이질 않아가지고 싹 다 문을 닫더라고. 응. 박수. 아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잘 놀다 갑니다. 예, 잘 놀다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 어 뭐야. 설거지. 아니 언제 만들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옆집에 신생아가 있어서 애기 깰까봐 우리 조용히 이렇게 마시고 조용히 간 거예요. 설거지 다음날 흥선이가 가서 하기로 했는데 안 했나 보네. 아니 근데 설거지 하기 애매한 게 이름이 쌓여 있더라. 아, 맞아. 야 우리가 해야 되잖아. 나도 그 포인트였어. 김세아 정확하거든. 기술자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